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랑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인사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우리 남편들한테도 좀 이 사인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아까 꼬마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 목사가 된 지 올해가 29년 차 풀타임으로 좀 사역하고 있고요. Miracleland Baptist Church, Korean Baptist Church from Cypress, Californi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입니다.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그 밑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4년 전에 개척하셨고 또 원로 목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1살로 예.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교회 이름이 왜 미라클랜드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냐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197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도들이 이제 많이 늘다 보니까 교회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자리 여기는 Holy Cross Lutheran Church 교육관 자리인데 저희 교회도 한 3 acre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교회를 이분들이 짓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육관을 반쪽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79년도에 교회 건물하고 땅하고 한 1 million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프레이저가 교단에서 나와서 너희가 이 교회를 살려면 너희 지금 모이고 있는 회중들하고 너희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half million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하고 아침 예배 마치고 땅 밟기 기도를 했어요. 뭔지 아시죠? 예.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그냥 밟는 거예요.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주여 이 땅을 주옵소서. 그리고 전교인이 다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둘째 날 됐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맑은 하늘인데 비도 안 내렸는데 하늘에 사각 무지개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봤어요? 안 봤으면 말해야 돼. 사각 무지개가 보여서 이것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늦게 일어난 아이들이 울면서 우리도 좀 보여달라고 울면서 떼를 쓴 거예요. 아 그럼 일찍 일어나지. 왜 늦게 일어나가지고 보겠다고. 근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이 사람들에게 또 사각무지개를 또 보여주셨어요. 맑은 하늘에. 그러놨더니 이제 또 어른들이 안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인을 사각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원래 이 교회는 미국 교회가 살려고 85만 불에 계약을 컨트롤을 거의 맺으려고 그렇게 하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Holy Cross Lutheran Church 패스터한테 시니어 패스터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 아직도 우리 교회 사고 싶으냐? 그래서 우리는 사고 싶다. 문제는 돈이 없다. 예. 그랬더니 한번 오라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랑 목사님이랑 갔더니 너희 아직도 이 건물을 살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오퍼한 대로 이 건물을 팔겠다고. 그래서 50만 불에 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그때부터 Miracle Land Korean Baptist Church가 됐어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랜드는 빼고 Miracle Church라고 그러시는데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 이름은 Miracleland Korean Baptist Church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행정상으로는 Miracleland Korean Baptist Church를 이렇게 썼고 외부적으로 알려지기는 Cyprus Baptist Church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헌금하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미국 이름도 Miracleland Korean Baptist Church, 한국 이름도 Miracleland Korean Baptist Church. 할렐루야! 이 기적의 땅에서 사는 목사가 왔어요. 여러분 처음이시죠? 네, 오늘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 누굴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사람, 이름도 없고 빚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간직한 사람. 예, 자, 거기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니까 새벽녘이죠. 예, 아침 햇빛이 뜨기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작. 여기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Sunday morning에 찾아가는 겁니다. 무덤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왠지 슬프고 또 어둠침침하고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무덤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알고 있었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가를 찾아가요. 제자들은 자기를 잡힐까봐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비록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해서 무덤가에 가서 이제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지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붙잡히면 다 잡아갈 줄 알아서 다 제자들까지도 숨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무덤 속에 묻힌 그 이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변함없이 찾은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하지 요한과 베드로 안 하잖아요. 모르시면 그냥 그렇다고 그러세요. 예.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가다가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남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왔는데 그 뒤부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부인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도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좋잖아요. 어쩔 수 없나 봐. 성경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찾아갔는데 이들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가를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 사람.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 이 목사님 한번 시켜야 되는데 내가 사모님 저 뒤에 계셔서 못 시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좀 싫으세요? 아니 대답 이럴 때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내가 목사가 됐다는데 뭐 참 그러네. 다시 한번 예. 내가 아멘 할 때까지 저는 또 이럴 때 하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은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저를 여러분 또 만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잘한 것은 하나밖에 없지만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왜 이쪽 동네 남이라 안 한대. 아, 제가 이 두 가지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예. 이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은혜를 줬을 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끝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 막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서 4대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염색공업, 또 토기 제조, 물고기 가공 이런 것들로 많이 번창해서 그곳은 조선업, 배를 만드는 그런 도시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업 도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는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이 로마의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가운데 오늘날 얘기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여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 내 얘기가 아니요, 성경 얘기요. 여기 보면 예.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 나쁜 말로만 하면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활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갔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고리가 안 돼요. 제 생각 같았으면 아마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수제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려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문란한 삶을 살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의지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일곱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온 그 순간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 거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절. 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나간 그 순간부터 누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여러분,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 나음을 입은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거 다 사모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키워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새로운 은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것을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주님도 변함없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 놓읍시다. 그 세상 사람들도요 이걸 좋아해. 그래서 그 노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변치 않는 남자가 정말, 아니야, 그 뭐죠?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 여기는 문화생활 안 하는구나. 이거 옛날 노래예요. 70년대. 예. 주님도 그 마음 변함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을 찾기로 원했던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내주시고 찾으시는 사람,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사랑을 웨이스트 하지 않았어요. 간직했어요.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제 받은 은혜 그걸 키웁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는 뭡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마리아는 무덤가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2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시체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시체가 없어졌다고,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가에 왔지만 요한은 겁이 많아서 안 들어가고 베드로는 돌격 앞으로,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6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삼베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도 아직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실망해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10절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에 와놓고도 그냥 돌아가요. 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잠만 자요. 내가 그걸 안다니까. 나도 교회에서 한 10년은 자는 것 같아요. 왜? 앉기만 하면 졸음이 와. 불가항력적으로. 꼬집어도 아, 그런데 그냥 잠이 와. 그래서 내 주무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주무시는 분들 안 계시는데 주무시는 분들은 지금 한 소리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그 앞에 머리하고 저하고는 일직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제 눈을 피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조금 이제 위험한 분들입니다. 태근이는 여기 태근이랑 와야 되는데 너희들 왜 뒤로 갔니? 지금 와. 옳지. 한 소리랑 일로 와, 앞으로. 그 컴퓨터 그 잡함 치우고. 옳지. 고마워. 여기 앉으면 얘들이 잠을 못 자요. 얼마나 감사해, 이 자리가. 뒤에 있으면 숨어 있어가지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위험한 분들이야. 옆 사람은 살짝 웃으면서,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한 번만 바라보세요. 자, 졸지 맙시다. 예. 깨닫지 못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게 아니지. 이럴 때는 자빠져 자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살아계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해를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알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 예수님 20분 그 수위를 잘 개놓고 훔쳐가겠어요?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거가 보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사람이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형벌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죽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도록 그냥 돕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막달라 마리아는 안 도망가요. 11절 그 같이 한번 보십시다. 11절 한 소리가 크게 읽는 거야. 11절 시작. 아니 한 소리가 읽는 거예요. 한 소리. 얘들 그냥 온 게 아니오. 지금 이 앞에 한 소리가 뭐 일어나서 크게 읽어봐. 옳지. 예, 앉아 이제 앉아. 잘했어. 제자들도 포기하고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어요. 왜? 사랑하니까. 자기의 귀한 것이 없어졌으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운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는 클라이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지쳐 울다가 얼굴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 이게 클라이우스라는 말이에요. 울다가 경련이 일어난 본 적 있어요? 아, 없구나. 여기는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포기했는데도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도중 맞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울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빈 무덤에 다시 들어가요. 12절은 택균이가 읽는 거야. 일어나서 예,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야. 그곳에 똑같은 곳에 6절 보세요. 6절 7절 8절 자 다시 이제 한 소리 읽는 거야. 일어나서 너들 잘 앉았어 거기에. 그런 느낌이 들지? 저 뒤에도 좀 방심하면 안 돼. 아까 누가 저기 목사님 기도 순서인가 누군가 저기 바꿨다고 그랬죠. 이름이 뭐예요 거기가? 거기는 이름 뭐예요? 잘생긴 청년 거기 현준. 아 목소리 좋다. 예, 또 그 옆에는 야, 앞으로 나와 이거 앞으로 나와 이거. 둘이 앞으로 나와. 예. 개기지 말고. 그렇지. 아, 예, 잘 나오네. 예. 예, 앞으로 나와. 요 옆에 좀, 예, 그 가방 밑에다 놓고 그 옆에 앉아주세요. 예. 자, 그리고 성경책 빨리 찾아. 너는 6절 읽고 그 다음에 거기 현준 형제는 7절 읽고. 예? 상관없어요. 예, 뭐. 그 다음에 거기도 8절 읽으세요. 예. 자, 읽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7절. 예. 영어를 읽어주세요. 예, 그, 아, 소소해야지, 똑같이. 예, 뒤돌아서. 예. 이 잘생긴 얼굴을 봐야지. 예, 예. 예, 그 다음 8절. 아멘. 똑같은 무덤가에 들어갔는데, 시차도 별로 시간이 안 났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들이 안 나타나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초대한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지는 충격적인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주님은 그것을 본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못 말려요. 못 말려. 제가 아는 후배들은 골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주일날 아침에 6시 일어나서 골프장 가가지고 18라운드 다 치고 와. 11시까지. 근데 이놈들이 한 번 오더니 비가 잔뜩 오는 날인데 그날로 가가지고 쳤어. 골프장에 문 닫아놓으니까 담 뛰어넘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쳤어.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날씨가 조금 어두울 때, 이렇게 이런 날 비가 울뚱말뚱할 때 칠 때는 꼭 기도하셔야 돼. 번개 맞지 않도록. 그래서 제 친구는 목사님인데 골프 칠 때 그 기도를 꼭 해요. 주여, 골프 치다가 번개 맞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 목사님이 골프장에서 돌아가시면 이게 뭔 일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골프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못 말리더라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를 못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마음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마음 다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내 마음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건 취미생활이지 예배가 아니고. 이제 취미생활 하지 마. 이젠 진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너도 취미생활 하면 안 돼. 죽어. 그지? 현 목소리가 왜 그렇게 좋아? 감기 걸려서 낫지 마. 그냥 감기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장가 안 갔지? 갔어요? 싱글에. 아, 그 목소리면 가만히 있어도 오겠어. 또 외교에 또 아멘요. 참, 아멘 타이밍 잘 잡아야 돼. 아니,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지. 하나만 와야지. 그래서 내가 아멘 하지 말란겨. 예. 거기도 싱글이에요? 결혼했어요? 근데 왜 총각 같이 하고 다닌대요? 그랬어요? 어. 이름이 뭐예요? 아니, 저기 와이프 이름이 허지원. 거기만 사랑하지? 뭘 참, 이러면 돌날 나와. 그럼, 그죠? 예, 이따 저녁에 안 나오기만 해봐라. 예배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진짜 예배.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집사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야.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야.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 찬송할 때가 너무 좋아. 아까 때 불렀던 우리 찬송, 주님 사랑해. 거기부터 한번, 아니 그 전부터 해야 되겠네. 나 주님만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시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헌신을 본 게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나줬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주님 찾아가셔서 베드로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따지지 않고 딱 한마디 물었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돈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버클랜 침례교 이남하 목사님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 누구요? 예수님 짤이요. 왜? 예수님을 팔고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 태균이가 읽는 거야. 13절을 읽는 거야. 13절. 자, 천사들이 이르되 14절까지 아멘. 그런데 그 15절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마리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거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근데 그 깨달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야.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심령을 딱 깨트리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야. 그래서 은혜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15절 우리 멋있는 예, 현준 형제 예. 15, yeah, verse 15. 16절까지 아멘, 아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아. 그 아드야 그 아드. 깨닫지 못하면 보고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 그 세상에 가진 자들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 주셨고 버린 자 버림받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오. 부족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 주신 겁니다. 아, 난 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여기 잘나서 온 게 아니라니까. 부족한데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지.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만 해도 행복하지.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얼굴이 바뀌어지잖아. 주님 사랑 때문에. 얼굴 관리해야지 지금부터. 여긴 뭔 말인지 아직 몰라. 사랑하면 얼굴에 행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사랑이지, 사랑이지. 지하나한테 제가 그 구애하는 노래로 기타를 치면서 나 그네에게 모두 드리리 이걸 제가 불렀어. 그랬더니 아내가 느끼하다고 부르지 말래. 아, 나는 폼잡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오나 노래 좋은 노래가 나왔더라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이걸 했더니 그것도 부르지 말래. 너무 느끼하대. 그래서 뭘 불러줄까 그랬더니 이문세의 소녀를 불러달래. 네, 그래서 그건 포기했어. 사랑하면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요. 교회 나올 때는 주님 사랑 가지고 나오셔야 돼. 감사하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빨리 하나를 좀 뛰어넘었는데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할 때 누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열두 제자 최소한, 그렇죠? 베드로 와이프도 있었고요. 또 어머니 마리아도 따라다녔겠죠. 이런저런 사람들 따라다니면 몇 명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약 한 40명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따라다니던 그 세 여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수를 섬겼더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은 자기 것을 다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더 못 주어서 안타까운 거야.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실 때 40명 밥하는 게 쉽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저희 밥해 주시느라고.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대단하시네. 아, 넌 그거 가지고 나 일주일 고생한 줄 알았어. 얼마나 잘 차려놓으셨는지. 40명을 몇 끼마다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건 상관이 없어.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끝 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하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교회에서 그 아파트까지 걸어가면 10분밖에 안 걸려. 그러면 한 바퀴를 또 도는 거예요. 그럼 또 10분이 걸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빨리 돌아? 두 바퀴 또 돌고 세 바퀴 돌고 다섯 바퀴 돌고도 해질 때 보면 시간이 언제 그렇게 빨리 갔나 몰라. 거기 10분이면 갔는데, 걸어갔는데. 그래서 다섯 바퀴씩 돌았잖아요. 결혼하고는 차 타고 가죠, 요즘. 부활하신 주님 하실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주님 그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도 않고 부활하자마자 맨 처음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그 사람이 전 제가 되기 원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근데 사랑만 하면 끝나느냐? 여러분, 결혼하고도 나만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거 철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돈도 벌어와야지. 신랑이 맨날 24시간 그냥 얼굴만 보면 살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00? 예, 형제님. 10년. 근데 총각 같아요. 요즘은 와이프가 가서 나가라고 그러지. 돈 벌어오라고. 그래요? 야, 장가 잘 갔네.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날 것 같아요? 글쎄요, 하면 이럴 때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멘. 예. 지금 몇 살이요? 36. 뭐 했대? 지금까지 안 가고. 군대 생활하느라고. 예. 근데 잘 갈 것 같아. 목소리가 저렇게 멋있고 얼굴이 저렇게 이쁜데. 예. 멋있는데. 나도 32살에 장가 갔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예. 그때는 32살이면은 24년 전에 노총 가교. 근데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예쁜 색시를 주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 3학년짜리 꼬셔가지고 4학년에 결혼시켰잖아.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런 게 있어. 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여러분 성경하고 제가 성경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얼굴만 보고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 아침마다 매일같이 듣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슬픔 때문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동산지기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부르는 그 친숙한 음성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절망에 빠졌을까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리아처럼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고 슬픔에 젖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비전을 남겨주셨죠. 자, 이제 우리 허백 형제님 17절 거기 읽는 겁니다. 17절 예,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부활한 후에 천국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아이, 좀 똑바로 이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그럼 뭐 하셨냐? 성경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이걸 갖다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저가 또한 영으로 지하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천국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더 중요한 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을 때 그때 보여주시면 쉽잖아요. 직접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변함없이 마음이 change mind 되지 않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거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18절. 그 옆에 이제 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한 소리가. 18절. 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한 예수, 자기가 본 예수를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로 오면 예화를, 딴 예화를 쓰려고 안 해요. 가능하면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바로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그건 이상내 목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얘기니까. 여러분도 이제 부활의 주님,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 고난의 때에, 슬픔의 때에, 절망의 때에, 외로울 때에, 버림받았을 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만나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사랑할 때 그때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병에 들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진천에서 올라오신 상욱이 엄마가 있었어요. 부추 비빔밥집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몸이 약해요. 그리고 테이블 6개, 방도 없어서 그 한켠에 이렇게 돼 있는 방에서, 방도 아니에요, 다 오픈돼 있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내 식구가 자고 먹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한 1년쯤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 자꾸, 그런 분이 새벽마다 예배 끝나고 교회 예배당을 쓰는 거예요. 거기도 여기 예배당처럼 커요. 넓어요, 땅이. 그걸 혼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쓰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혼자 고생하세요? 이분이 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고마워서요. 우리 내 식구 한 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고맙고, 제 병도 고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요, 예배당 와서 이 앞마당을 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 장사를 잘 되게 하시더니 강남구청 그 바로 앞에 빌딩 1층 전체를 얻어가지고 큰 식당으로 내더라고요. 지금은 시골 내려가가지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아파서 못하는 거 아니라 아프니까 해야 돼. 아멘. 아,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허배 경제 오늘 나와야 돼. 아멘. 네. 여기는 자동으로 나와야지, 현준 형제도. 그지? 네. 뭐 이 성도들 많이 있는데 아멘 했는데 안 나오면 죽는 거지. 나한테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죽는 거야. 그지? 맞고 하는 게 좋아, 그냥 하는 게 좋아? 그지? 그죠, 허버경제님도? 예, 고마워요. 이렇게 재밌는데 안 와서 내가 보고 싶었잖아.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지? 예. 없으니까 해야 돼요. 아프니까 해야 돼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마음 변치 않을 때, 또 그 마음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할 때,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슬픔을, 그 아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제가 꼭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이 찬송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제가 하고 들어갈까요? 예, 오케이. 한번 우리 가사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혹시 이거 저기 안 됩니까? 아, 안 했군요. 아, 그랬구나. 예, 그러면은 이건 저녁 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찬송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 사랑해요. 1찬송은 아시죠? 나무 옷과도 주님을 만나 바꾸지 않으리. 예. 2찬송 목사님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자, 우리 함께 2찬송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제 예배 마무리 지어 주시겠습니다. 나무 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이거 핸드폰 있죠?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 있으시니까. 악보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나무 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D 메이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무 옷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D장 쪽은 D 마이너가 아니고 D 메이저. 예. 다시 한번 D. 예, D쭉. 나무 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그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만 변함없이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힌 후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됐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놀라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